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천 이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북이비의 대표적인 장맥용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이네요.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무료니까 한번 꾹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휘자가 장맥용비가 잘안 보여서 원진묘지명을 보고 대신 글씨를 썼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기 바래요. 자, 맹자 하나, 둘, 하나 세우고 이건 조금 가는 듯하게 돼 있죠. 끝에까지 하나 둘 뒤집었어. 하나 엄청 두껍지요. 강약을 잘 살려야 돼요. 장맥용비는 강약이 특징이죠. 하나 둘 올라와서 살짝 너무 두껍게 해주지 말고요. 하나, 둘, 세우고 방패 허리 가늘게. 하나, 둘, 끝. 자, 이런 부분 가늘게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이 요거보단 약간만 나왔네요. 요 개사슴목 부분에서 이렇게 간격 맞춰주시고요. 방패, 강약 이런 거 보면 약간 이게 법첩에 틀려 있어요. 요거보단 요거 조금 더 뒤로 나와 있지요.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보세요. 자, 용자도요. 자, 하나, 둘, 세우고. 하나, 둘, 세우고. 붓이 칼처럼 딱 서야, 탁탁 서야 돼요. 하나, 둘, 방필 앞에 나와주면서 앙세가 약간 되어야 되겠죠. 약간 이렇게 밖으로 나갔네요. 이 길이 짧습니다. 짧게 바로 뒤집어야 되겠죠. 세워서 점점 더 그대로 뒤집어야지. 이렇게 뒤집어요. 좀 살짝 이쁘게 뒤로 나가면서 용용자가 이렇게 힘있게 잘 맞춰주시고요. 이런 부분이 거의 직각이죠. 직각으로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오른쪽에 위에가 올라가 있어요. 조금 거의 같이 비슷한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붓에는 힘을 주면은 각이 죽는다고 했어요. 하나, 둘, 그대로 뒤집으면 뒤에가 각이 잘 나와요. 자, 하나, 둘, 세워야지. 세워주고. 하나, 너무 길게 나가지 마시고요.
셋, 하나, 둘, 두껍게 되어 이쪽이죠. 하나, 둘, 셋, 안쪽으로 모아주면서 통통하게 그대로 뒤집어서 저 방향으로 강하게. 하나, 둘, 앞에 방필 약하게 좀 뒤집어서 세워서 탄력으로 저는 이렇게 씁니다. 뒤를 딱 끊어버리는 것도 재밌죠. 자, 중심점 잘 맞춰주시고, 이런 부분이 힘이 있어야 되죠. 이런 부분이 이렇게 각 이렇게 탁 쳐주면은 좋죠. 이게 너무 많이 나가면 보기 싫어요. 자, 임서는 임서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죠. 하나, 둘, 뒤집고, 점 정확하게 만들어줘. 하나, 둘, 뒤 세워야지 위로 올리고. 세워서 가늘게 나가다가 통통하게 세워야지. 때까지 항상 부순 따라가 주라. 하나, 둘 뒤집어 주면서 몸쪽으로. 부순 쭉 당겨 버리면요, 부순 모아지게 돼 있어요. 자, 하나, 둘 뒤집어야지 각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자, 보면은 이 기르보다 약간만 나오고요. 통통하게 수로쇠 이슬방울이 맺혀 있는 듯 마는 듯. 여기가 붙으면 안 돼요. 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떨어져서 답답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 잘 살려주시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나와도 되겠죠. 자, 이건 뭐 무슨 잔지 아직까지 밝혀지지가 않았죠. 이렇게 해서. 하여튼 뭐 모양만 내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 저는 붓을 하나 탄력을 주면서 각을 내주고 이렇게 당겨줍니다. 이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뒤쪽으로 세우고. 여기는 뭐 안쪽에 짧게 안쪽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 더 뒤집어야지. 쑥 당겨주면서 이러면 각이 나와줘야 보기 좋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부분이 공간이 조금만 나와야 돼요. 여기는 거의 보면 직각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게 밖으로 나와 있죠. 약간 발목이 되는 것도 좋아요. 멋있어요. 여기가 넓습니다. 자, 남녀남자 정말 멋있네요. 붓을 탁 대면서 딱 세워버려야 돼. 붓은 대면은 넘어가 버려야 돼요. 하나, 둘, 그대로 힘을 빼고, 각이 나와요, 각이. 힘을 빼면. 하나, 둘, 세우고. 들어간 상태에서 당겨주면서 붓을 완전히 뒤집어 세워야 되지. 각을 나와요, 각이. 자, 쭉 당겨주면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뒤집으라고 했지. 그대로 뒤집으면 각이 잘 나옵니다. 살짝. 발목 잘하는 것도 기술이에요, 이거. 실력이에요. 살짝. 이렇게 오면서, 여기 강하죠? 강하게 이렇게 좀 내려왔죠? 그러면서 이 공간들이 이게 맞아야 되겠죠? 이러면 각도, 요런도 잘 살려주시고요. 자, 일직선이네. 자, 그러고 이 공간이 부딪히지 않도록. 양자는 완전히 기존 글씨들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죠. 멋있어요. 잘 하나 그대로 뒤집어요. 그대로 뒤집어서 밑으로 내려요. 요 안에는 직각이고 안으로 들어와 있죠. 세우고. 각이 되었네, 그죠? 방필할 때는 정확하게 방필을 해주셔야 돼요. 너무 많이 나가지 마세요. 세워서 그냥 가볍게.
자, 양자가 재미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는 거의 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봤을 때 여기서 긋게 되면 요 꼭지하고 여기하고 맞게 되어야 돼요. 자, 이건 약간 올라가 있고요. 자, 요런 부분들이 깨지면 보기 싫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꼭지점이 이 사이 여기까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백자가 재밌게 되어 있죠. 하나, 둘, 힘 빼고서 그냥 자연스럽게 밀어야 각이 나오죠. 하나, 둘, 세우고. 하나, 둘, 세워서 약간 앙세로 올라가면 하나. 저는 탄력을 이렇게 줘요. 둘, 모아서 쭉 모은 상태에서 안에는 직각, 바깥은 안으로 모아줘야 되죠. 이렇게 쭉 또 모아주면 붓이 모여져요. 하나, 둘, 뒤집고. 그래서 장맥룡비의 특징이 각을 잘 살려주는 거죠. 이런 부분이 각이 딱 나와주고, 여기가 직각입니다. 여기는 안으로 들어와 있네. 이렇게 일직선으로 들어와서, 자, 중심 포인트가 여기죠. 잘 맞춰서 써 보시기 바라고요. 자, 물 숫자 하나 둘 세우고 각을 내준 상태에서 힘을 주면 안 되겠죠. 그대로 뒤집어서 그냥 밀어 올리면 각은 잘 나와요. 각 잘 나오죠. 예, 조금 가는 듯하게 올라가 하나 둘 뒤집고 점점 두껍게, 예, 중봉으로 딱 만들어 주시고 하나 둘 뒤집어야지 모아서 천천히 끝에까지. 여기는 가늘게 대면서 두껍게 내서 퉁 밀고 뒤집고. 예, 이거 너무 많이 나가진 않았죠. 자, 물 숫자가 재밌게 여기하고 일직선이네요. 자기는 올라가 있고요. 자, 부딪히지 않고, 여기 부딪히면 안 되겠죠. 여기서 쭉 올려 보니까 비슷하게 맞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점이, 시작점이 이렇게 봤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더라. 자, 사람 인자 붓을 자연스럽게 대면서 세워야지. 그러면 뒤에는 각이 나와요. 천천히 끝에까지. 하나 모아서 하나 둘 뒤집어야지. 예, 너무 파임이 길게 하지 마세요. 예, 여기서도 긋게 되면 약간 올라간 듯하게, 예, 이런 부분이 각이 나와야 힘이 있죠. 읽기야 말을 읽는 거죠. 예, 끈을 읽는 게 아닙니다. 에이. 하나 딱 세워줘야지 올라가면서 하나 둘 세워서 딱 뒤집어주면서 살짝, 예, 하나 둘 각이 나와야 돼. 약간씩, 예, 여기서 하나 둘 세워서 딱 세준 상태 천천히, 예, 약간 글로브가 되어 있네, 그죠? 이렇게 오조사 야자가 좀 멋있으면서도 좀 어렵죠. 이렇게 봤을 때, 예, 저는 이 길이를, 중심을 요 안에 중심, 여기서 요 길이하고 이 길이를 거의 맞춰줬어요. 그러면 이 길이가 넓게 나오겠죠. 자, 거의 일직선상에서 위에 엉덩이가 올라갔네. 이렇게 맞춰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각이 나와줘야 되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쓰셔서 육조체의 참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천 이중호였습니다.